사무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안 가요. 하겠습니다. 안 가. 빨리 와, 빨리. 안 돼, 안 돼. 시간이 없어요. 저희 아. 지금 전국을 투어해야 돼요. 아, 맞습니다. 잘 찍고 있죠? 오, 예. 시점. 예, 예. 본인이 구경하지 말고 이거 핸드폰을 찍어야죠. 호라코 하는 멀티샷. 오. 애니몰로 TV. 베타들이 먼저 보이고요. 알몬드 입을 해놓으셨군요, 대표님. 일단요. 안녕하세요. 아니, 대표님 계세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플라워본바. 자, 사장님은 좀 이따 인터뷰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갑자기 인사하시길래 아시는 분인 줄 알았네요. 아, 어, 진짜요? 네. 와, 이것도 이쁜데? 이거 보세요. 어. 이게 지금 상단에 있어서 그렇지? 깔끔한 거. 체면 것이네? 네. 물고기한테? 금붕어들. 와, 진짜 예쁘다. 어, 진짜 이거 예쁘다. 나 이거 너무 예쁜데. 레알로? 예. 네. 전 이거. 이거요? 이거 이거. 그거? 목룸? 예. 네. 얘도 예쁘네. 근데 난 이거 와 이거 진짜 예쁜데. 와, 진짜 최고다. 수포한. 와, 수포한. 커들도 있고요. 지금 애들 밥 먹는 것 같은데? 어. 뭐 먹나? 네. 야. 이 생물실 맞죠? 생물실이에요. 근데 생물실에 태는 거. 그냥 다 수초들이 빽빽하게 있어. 그냥 오랜만에 보는 그냥 멀티들. 이게 뭐? 어? 이 DK 아닌가? 걔네. 와, 이걸 또 여기서 보네, 또. 그래, 안녕. 와. 알비노 콩도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 수초. 이 수초 마음에 안 드세요? 아, 테드 세일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전 예쁘네요. 이거. 예. 생물실이 기본적으로 수초가 예. 신기하게 있어요. 그래서 생물실 같지 않은 생물실. 예. 와, 대박. 이거 뭐예요, 이거? 쿨리로치. 아. 쿨리로치. 멜론 바보. 오랜만이네. 야, 진주린이 엄청 귀엽네요. 진주린 귀엽죠. 아. 저도 지금 오랜만에 보는 고기, 오랜만에 보는 고기들이 많아요. 예. 네. 알비노 홍백 되게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조명도 좋고. 아. 야, 이거 오랜만에 체크보고 다들. 테드. 예. 생물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생물. 저요? 잠시만. 이거 안 예뻐요? 아, 나 이거 너무 예쁜데? 예, 알겠습니다. 어디 가지? 생물실에서 이건 지렸다 하는 거. 저요? 예. 네. 그 이거. 초록보고? 예. 왜요?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고. 아, 보고? 네. 그리고 진짜, 진짜 그냥 뭐 예쁜 거는 저는 이 금붕어가 예쁘네요. 금붕어. 예, 스포한, 이렇게 큰 스포한.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이거. 귀여워. 진짜. 와, 야, 이게 생물실 같지가 않네. 그건 진짜 그러네. 와, 이 베타들 봐. 오? 왜? 저 처음 보는데? 클라라? 예. 오, 신기하다. 애기 같은 거? 예. 클라라입니다. 이것도 여기 또 있네. 홍진주. 다이아몬드 헤드 네온 테트라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다이아몬드 헤드? 네온 테트라. 아. 랑 그린 네온이 섞여 있네요. 이거 되게 다이아몬드 헤드가 되게 예뻐요. 이거. 사진빨을 안 받아 쟤네가. 아. 다이아몬드 헤드. 생물실인데 세팅해 놓으니까 더 예쁘네. 진짜. 잘 찍고 있죠? 어, 예. 시점. 예. 본인이 구경하지 말고 이거 핸드폰을 찍어야죠. 아, 이거. 그쵸. 와. 이 구피가 어떻습니까? 어, 저는. 아니죠? 예. 저는. 전 차라리 이거. 옆에 거. 어, 옆에 거? 예. 알비노 네온 블루. 터파이즈 구피고. 이게 마음에 드신다? 예. 저는 이게 너무 예쁜데. 알비노 아. 플래티넘 레드 모자이크 구피? 야.
와 이거 진짜 진짜 예쁘다. 한 마리 사가야겠다. 쌍으로 사주십니까? 어떻게 갖고 가려고? 자야 되는데. 포장해야지. 그거 내일까지 버틸 겁니다.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리오 다리오. 오! 이거 다 큰 거예요 이게. 아. 다 큰 거고 수컷이 더 빨갛고 암컷은 약간 갈색. 이거 다리오 다리오 오랜만이다. 스칼렛 바리즈 처음 보시는 게 많을 건데. 토파즈 보고 왔어. 이것도 처음 봐요. 토파즈 귀엽다. 와 잘 찍고 계세요? 어 예, 어, 예. 구경하고 있어가지고. 와 어, 이건 좀 약간 딱 옛날에 한창 있던 그런 스타일 수준이에요. 제법 수준. 어? 진짜 개구리다. 진짜 팽맨? 개구리가 있네. 이게 모형 아니지? 이거 귀엽다. 잠시만. 이 모형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 깜짝이야. 안 움직이잖아. 뻥에 사실 살아있는 겁니다. 팽맨이라고. 이거. 이거 예쁜데요? 마음에 들지? 응. 좋아할 것 같아. 자, 해보시면서 예.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아까 보고. 보거랑 저 지금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이거. 라미네즈? 예. 골든볼 라미네즈? 예. 골든볼 라미네즈 구피어. 저 처음 봐요, 실물은. 예. 저도 바뀌었습니다. 뭐요? 저 이 구피어. 아, 구피? 구피를 내가 안 좋아하거든? 구피어? 이거 진짜 미쳤는데요? 이게 안 나온다. 그러네. 나온다. 와, 이거 진짜 이거. 다른데? 실물이 빛이 나는데요? 그냥 번쩍번쩍? 아, 나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사가야지. 자, 생물실도 이렇게 한번 돌아봤고요. 사장님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아, 너무 지금 서로 부자연스러워서. 아, 네. 좀 약간. 자, 하나, 둘, 셋. 자, 드디어 펄아쿠아 사장님을 이제 모셔봤는데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족관을 네. 운영하시게 된 계기 한번 말씀해주시죠. 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열대어를 이제 접하기 시작해가지고 나름 몇십 년 이제 한 속에 뭐 하는데 와. 아무튼 열대어를 뭐 처음부터 근본부터 시작해서 그냥 대형어까지 뭐 다 해보다가 결국 뭐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 네. 그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한 이 수족관 3년 이제 조금 더 됐어요. 3년. 네, 3년 만에 그 정도의 인지도를. 아닙니다. 와. 아, 거의 진짜 인스타. 네. 인스타 아니세요? 맞아요. 인스타에서? 무조건 가야 된다. 예. 네. 진짜 펄은 가야 된다. 야, 근데 와 보니까 확실히 진짜 너무 놀랬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 말했죠. 여기가 1시간 거리면 잘 온다. 예. 네. 아, 진짜.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펄 아쿠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딱 뭐 이렇게 맞아요. 좀 이렇게 또 자랑하고 싶은 네. 딱 한마디로 펄아쿠아는 멀티샷. 오. 펄아쿠아는 네. 멀티샷입니다. 예. 네. 완전 동의됩니다. 야, 진짜 네. 동의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 레이아웃부터 뭐 예. 특수어, 소형 특수어, 뭐 이제 팔루다리움, 테라리움, 그러니까요. 뭐 이제 비바리움 이제 모든 장르를 이제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피규어를 네. 잘 활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거 네. 너무 제 스타일이거든요. 네. 피규어를 저도, 잘 활용하게 된 계기나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토토로 애니메이션도 뭐 좋아하긴 좋아하고 아. 근데 일단은 초보자분들도 뭐 이런 이제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맞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예,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막 이렇게 막 엄청 거창한 이런 예. 것보다도 이런 예. 아기자기하고 작고 막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저도 좋아하고 예. 손님도 좋아해서 아~ 예, 그렇게 하게 됐어요. 솔직히 피규어 크게 그 몰랐는데 저 잠자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컨셉이니까 너무 좋아요. 네. 따라해야지. 네. 자, 네네. 그 펄아쿠아 가장 잘하는 거 장점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한 생물. 건강한 네. 생물? 아. 건강한 생물은 이제 제가 좀 자부를 합니다. 뭐 인터넷보다는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뭐 저희가 이제 높을 수는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좀 열의를 좀 다해서 뭐 검역, 목축양, 뭐 극도 이제 먹이 반응 같은 것도 끌어올려주고 그 발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소비자들 이제 집에 가서도 그냥 뭐 무탈하게 그냥 네,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네. 그래서 실 직후의 개체보다 확실히 취향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렇죠. 네, 확실히 틀립니다. 아. 저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죽는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맞아요.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한테 안 갈 수 있게끔 최대한 이제 노력을 줘요. 예. 네. 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항 스타일 혹시 좋아하는 거
애니멀로우 TV.